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충컴TV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MSI 노트북인데요. 요게 사운드가 안 나옵니다. 사운드가 안 나오는데, 한 전번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트북이 사운드가 전혀 안 나오죠? 예. 서울에서 12만원 주고 포맷을 하셨대요. 구매하신 지 2개월밖에 안 되셨고요. 대고 보시면, 장치 관리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장치 보시면 드라이버 자체가 제대로 잡히질 않았어요. 서울에서 12만원 줬는데 드라이버가 제대로 잡히질 않았어요. 아, 보면 작업을 어떻게 했냐 보면 3DP 보이시죠? 중국산 드라이버 자체로다가 드라이버를 잡았고요. 당연히 이게 제조회사가 MSI 건데 뭐 제조회사가서 잡질 않았죠. 실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이제 좀 데이터 백업을 하고 사운드를 살리기 위해서 포맷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보니까 디스크 관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드가 500기가인데 SSD겠죠. 500기가인데 D드라이브 할당을 안 해놨어요. 지금 C드라이브가 꽉 찼는데 D드라이브가 없습니다. 하드를 반으로 나눠놨으면 활성화를 시켜놔야 되나 활성화도 안 시켜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12만원을 받았는지 이해가 할 수가 없고요. 이게 이렇게 하면 양심상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 3DP로다가 노트북 드라이버를 잡는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네? 엄연히 이렇게 따지면 제조회사가 있는 게 아닌데 서울에서 너무 양심 없이 하지 않았나 싶고요. 일단 저한테 의뢰를 해주셨는데 절반도 안되는 가격에 제가 해드린다고 했어요. 서울에서 하는 절반도 안되는 가격, 그 이하죠. 5만원 이하로 제가 해드린다고 했는데 참 너무 양심이 없는 것 같아요. 자, 확대에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D드라이브가 D드라이브도 없고 드라이버도 3DP로 잡았어요. 이건 너무 PC가 제대로 작동이 되질 않겠죠. 아무래도 관리가 보면 하드도 파티션을 나눠놓고 D드라이브를 활성화 안 해놨습니다. 간단하게 3볼륨 다음 마침 요것만 해주면 D드라이브 활성화 되는데 말이죠. 이렇게 활성화 되는데 안 해놨어요. 참 너무하다 싶고요. 일단은 저한테 의뢰를 해주셨으니까 학생이신데 구매하신지 2개월밖에 안 되셨는데 뭐가 잘 안된다고 해서 갖고 오셨으니까 오류도 많이 떠요. 갖고 오셨으니까 깔끔하게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D드라이브는 제가 살려놓고 데이터도 넘겨놨어요. D드라이브 살아났고요. 데이터 옮겨놨고요. 자, 일단은 포맷을 해야 되겠죠? 점검은 여기까지 하고요. 너무도 양심 없는 업체죠. 이렇게 하면 쓰면 안 돼요. 저도 웬만하면 컴퓨터 업체들 좀 감싸주는 편인데 사정이 있었겠지 뭐 이런 시간이 더 오래 걸렸거나 사정이 있었겠지 하는데 말이 안 됩니다. 중국산 드라이버 노트북을 3DP로 잡는다 말이 안 되죠. 일단은 포맷을 해야 되니까 요거는 그 마이크로 요런 경우 어쩔 수 없이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지원하는 USB를 다운로드 받아서 해야 되고요. 제 이전 영상에 보시면 많이 나와있죠. 네. 윈도우 10 USB 만들기 많이 나와있습니다. 지금 꽂은 상태고요. 보시면 네. 윈도우 잘 들어가져 있어요. 요거로 포맷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맷하는 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포맷 다 된 다음에 돌아오고요. 사운드 제대로 작동되는 모습 뭐 요런 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MSI 노트북 윈도우 설치가 다 끝났고요. 한번 보여드리면, 자, 장치가 관리자가 하게 되면, 예, 모든 드라이버가 정상적으로 설치가 됐습니다. 설치가 된 부분이고요. 내 PC에 오면 D드라이브 살려놨고요. 자료, 고스란히 잘 있고요. 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 모델이 요거거든요. 모델이 요건데, 요게 보니까 그분이 좀 실수하신 게 보니까 국내에는 없습니다. 드라이버 자체가 글로벌 사이트에 들어가야 이렇게 뭐 칩셋이나 그렇게 있는데 MSI 코리아 한국 서버에는 드라이버 자체가 없어요. MSI 코리아에는 없으니까 글로벌 사이트 들어가서 받아야 되는데 뭐 못하신 것 같아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다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해놨고요. 보시면 이거 다 압축 풀어서 이렇게 설치를 깔끔하게 해놨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완료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좀 하기 좀 어렵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먼저 보셨다시피 드라이버 자체도 제대로 올려놓지도 않은 상태에서 12만원을 받아갔다는데 너무하죠? 해도 해도 너무하죠? 일단 수리가 다 됐고요. 오디오 당연히 잘 나오겠죠. 제 드라이버가 설치가 됐는데 제치 드라이버가 제조 회사가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3DP로 잡을 거면은 굳이 제조 회사가 필요 없겠죠. 이렇게 해서 뭐 좀 약간 오류가 뜨고 뭐 윈도우 불량이고 오디오 안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 수리 한번 하는 거 보여드렸는데요.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